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간밤에 폭락한 미국 시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반성하세요. 네. 아, 그것도 저기 그 시장 못 받칩니까? 덩치가 저 나보다 더 커서? 아니, 우리 서 팀장님 지금 얼굴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다그치시는 네? 거예요? 금요일날이라서. 네. 막 저기 좀 저기 그 다그쳐 놔야지 주말 동안에 좀 쉬지. 네. 정신이 맑으면 또 돌아다닌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2.5인데도 불구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안 해도 일요일날 또 회사 되고요. 나오니까. 예. 회사가 좋아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시장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봅시다. 뉴욕이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거죠?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쵸, 그쵸. 아, 예,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예, 왜 팔까요? 뭐, 단기 차익 많이 실현. 올랐으니까. 아, 우리가 저기 일반 투자자야? 왜 그래? 그러지 진짜 마요. 그래요. 이게 지금 맞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네.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테슬라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가 네. 주식 분할 첫날 이제 12% 올랐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진짜 하죠. 50억 50억 불? 달러 이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외부 주주 중에 최대 네. 주주가 2대 주주. 6.3%에서 5% 미만으로 매도를 했다고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나온 거야. 주가 올랐을 때 저기 그 유상증자 하지. 그 틈을 타서 저기 그저특그 특수관계인 주식을 팔지. 예. 그러게요. 그거는 동서양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네. 실제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쭉 이때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때 이제 그거 발표를 하잖아요. 주식 분할. 그러니까 분할하고 쭉 올라갔다가 이날 이제 첫 거래일에 12%, 13%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애플. 애플을 보면요. 6월 25일 날이 언제냐면 이때죠. 6월 25일 날 이때 팀 쿡이 그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56만 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아니다 현그 현지 돈으로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3천억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만큼을 매도를 합니다. 애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뭐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야 이거 주가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는데 특수관계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작을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볼까요? 연초 대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다 올랐네요. 올랐어요. 이쪽 계통,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산업재 이런 쪽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빠진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쪽.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 금융주들 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러면서 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쪽을 볼까요? 이게 뭐냐면 리츠 금융회사들. 배당 잘 주는 이 리츠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들의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 강세를 좀 보였고 통신주들, 방어주들이지 않습니까? 이쪽. 그러니까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사실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긴 했지만 애플하고 테슬라는 밀렸었고 특히 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경기 방어주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에 막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올라갈 때 수익 날 때는 상당히 많이 이게 집중해서 이제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생겨요. 근데 대신에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 종목들이 다 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CNR라는
시에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통신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언택트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언택트가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우리 가이던스 하향 조정 그러면서 25%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베스트 바이도 그랬지만 뭐 몇몇 종목들이 언택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적 잘 나온 거 맞다. 근데 이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뭐 그게 완화되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빠질 거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서튼이 쭉 설명해 주신 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놀래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그 아침 기사에 그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뭐 모멘텀 관련돼 가지고 쭉 끌고 올라가고 뭐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제 부채를 통해서 부채가 이제 끌고 올라왔던 게. 아, 맞아. 그 민스키 효과가 뭐냐면 그 교수가 나타났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유동성을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신용 담보 대출 받고 뭐 이걸 가지고 주식장에 참가를 해서 끌어올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효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부채를 통해서 막 올라갔다가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손에는 부채밖에 안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그 사이에 풀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그 민스키 모멘트가 왔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 이 거품의 저기 그 이 바다에서 출렁출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펀더멘탈이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펀더멘탈을 확인해야 되는데 2분기 S&P 500 기준으로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면 마이너스 YOY로 마이너스 31%. 네. 근데 문제는 3분기도 마이너스 22%. 좀 줄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YOY로 계속 빠지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도 완전히 마이너스. 물론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20, 30%씩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팬데믹 이전으로 못 들어가요. 수치 자체가.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갔죠. 그다음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라면 뭐 그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연준은 계속적으로 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연준이 뭔가 하겠지. Bad is good. 항상 그런 소리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테슬라 시간 내로 지금 현재 6% 또 빠지고 있어요. 네. 애플 시간 내로 3% 빠지고 있고요. 아마존 시간 내로 1% 빠지고 그러니까 있고. 장중에 낙폭이 크면 뭔가 반등 시도를 하는데 반등 시도가 없네. 그렇죠. 준비디오 4%. 뭐 도크사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잘 나오면서 초반에는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4% 정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매물이 나오면서 8%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5% 빠지고 있고. 우리가 엔비디아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하고 SK에서 올랐는데 오늘 완전히 다 토해내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겠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그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종목들의 실적이 담보가 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논문들 뭐 한마디로 많이 읽고 있는 논문이 뭐냐면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 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가 바뀌었다. 당연히 바뀌었죠. 1975년도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따질 때 그 전체 기업 가치 내 안에 보면 유형 자산이 85%, 80% 정도가 차지를 하고 무형 자산이 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소형 특허권이라든지.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2015년도, 16년도 보면 그 유형 자산이 15%, 20%밖에 안 되고 무형 자산이 한 80%가 돼요. 완전 뒤바뀌었네.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네. 산업 구조 자체가 그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냐면 1990년대 초반
이게 IT가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무형자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 가치를 따질 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형자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변화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무형자산은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이라든지 얼마 전에 남유럽 사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보일 때는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급감을 해버립니다. 기업 가치가 그런 이슈 하나에 큰 폭으로 완전히 반토막돼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주가에 반응을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무형자산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가치 변동이 커버리면 안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예전에 그 한참 전이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막 버블이 생기고 했을 때 보니까는 이제 뭐 신인그룹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저기 그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뭐 소비자들은 소비 안 해주고 가치의 기준을 사실 평가하기 너무 어렵죠.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과대평가된 종목들도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매물 처리가 좀 유의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달리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뭐 지난 3월달이라든지 금융위기 당시처럼 대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가치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만큼 이 무형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걸 과대 계산을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40% 50% 반토막되고 뭐 이런 현상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신용 공여 한도가 꽉 차 있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대출이라든지 신용 잔고가 많기 때문에 가수요가 막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조정을 볼 때 변동성이 키울 때 일단 담보 부족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네. 리스크 그리고, 관리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 저녁에.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게 되는? 일단은 비농업 고용자 수는 좀 소폭 감소하고 그렇지만 이제 실업률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발표됐던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지표 안에 보면 지수 자체가 여전히 기준선 하위에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실업률이 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구직 담당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나라 뭐 그 그린펀드 관련된 그렇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반은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0조 원이라는 대규모 그러니까 정책 펀드로는 최대 고 매년 이제 4조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부터잖아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그런 펀드들이 활성화되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돼서는 선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부 이제 매물을 추려드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무튼 그 관련 종목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블락 트레이딩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 팀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신용하고 아마 주식담보대출도 제가 볼 때는 꽉 차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용을 띠 털리는 것은 아침 시초 현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점심시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용관리 또 담보대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